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의고사 세 번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8번 문장 삽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모 안에 보면은 But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여기서 문장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명사 그 다음에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니까 20세기 시작할 때 a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 was introduced, 바로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기입니다. 그러나를 봤을 때는 20세기 시작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20세기 이전의 내용 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In the late 1800s, 1800년도 후반에 The Railroads were the biggest companies. 철도 회사가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철도가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In the US, 미국에서. Having achieved such a huge success. 거대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에서는 having PP 형태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지금 기본 시제가 바로 과거형입니다. 과거보다 그 이전에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ven changing the landscape of America. 미국의 풍경을 바꿔 놓으면서 landscape는 풍경 또는 환경의 뜻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풍경 또는 지형을 바꿔 놓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remembering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하나요? Why they started doing this business? 요까지가 바로 주어인데, 요 why부터 business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가 됩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stopped. 바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동사입니다. Being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Instead, 대신에 they became obsessed with what they did. 그들은 become obsessed with 또는 be obsessed with라는 표현이 바로 뭐뭐에 집착하다, 뭐뭐에 과도하게 몰두해 있다의 뜻입니다. 그들은 what they did, 그들의 한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두해 있었습니다. They were in railroad business. 그들은 바로 철도 사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철도 사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도 사업 자체가 중요하게 됐다는 얘기죠. This narrowing of perspective. 여기 지금 narrowing이 바로 주어인데요. 관점의 좁혀짐. 관점이 좁아진 것은 influenced. 영향을 미쳤습니다. Their decision making. 그들의 의사결정에. 그 의사결정은 바로 They invested all their money. 그들의 모든 돈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In tracks and engines. 바로 철로와 그리고 엔진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And all those big railroad companies eventually went out of business. 그리고 모든 그러한 큰 철도 회사들이 결국에는 go out of business라는 표현은 파산하다, 사업이 끝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갑자기 모든 돈을 투자한 다음에 파산하게 됐나요? 결국에 파산하게 됐다? 지금 말이 안 맞죠?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웰로드 비즈니스가 정말로 잘 되었다라는 내용이 쭉 나와서 그래서 모든 돈을 투자하게 됐다. 관점이 좁아져서. 그 다음에 갑자기 파산하게 됐다? 이 부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3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나 20세기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비행기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철도 회사들이 파산하게 됐다라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주어, 지금 동사가 나와 있죠? 그들이 그들 자신을 define 했다라면, 그래서 define A as B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A를 B로 정의 내리다 뜻입니다. A를 B로 정의 내리다. 그들 자신을 바로 being in the mass transportation business. mass transportation이 바로 대중교통이죠. 그래서 대중교통 사업으로 자신들을 정의 내렸다면 어땠을까? 단순히 철도회사가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편안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대중교통회사라고 자신을 정의 내렸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Perhaps, 아마 they would have seen opportunities. 그들은 바로 기회를 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otherwise, they otherwise missed. 그래서 otherwise 부분을 좀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가정법으로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뜻이지만 요 글에서는 그렇게 안 해서 또는 다르게 해서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르게 해서 놓쳤던 그런 기회들을 볼수 있었을 것이다. 그 기회는 뒤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y would own all the airlines today. 그들은, 그래서 own이 바로 소유하다 뜻이죠.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비행기 회사들을 또는 비행기를 오늘날. 다시 말해서 모든 돈을 투자하지 않고 또 다른 대중교통인 비행기에 투자를 했다라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부를 잃어갔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Otherwise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wise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첫 번째 뜻이 바로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parents lent me the money. 내 부모님들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셨다.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안 그랬다면, I couldn't have afforded the trip. 나는 그 여행을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38번에서 나왔던 해석은 이것과 다릅니다. 이건 바로 가정법의 뜻으로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뜻이고, otherwise를 직설법의 뜻으로 사용한다면은 뭐뭐와는 다르게, 뭐뭐와는 달리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살펴볼 건데요. You know what this is about? 너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 Why pretend otherwise? 왜 다르게 뭐뭐인 척 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설명한다면은 왜 딴청인 거야? 왜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와는 다르게 또는 뭐뭐와는 달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41번과 4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Joss without a hungry white sock. 조스를 한번 상상해 봐라. 배고픈 하얀색 상어가 없는 지금 없다는 내용이죠? 없이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Superman without Kryptonite. 크립토나이트가 없는 슈퍼맨을 상상해 봐라. Or the tale of the Little Red Riding Hood without a scary wolf. 또한 Little Red Riding Hood는 바로 빨간 망토를 쓴 여자아이란 뜻이죠?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무서운 늑대가 없는 The teenagers would have had a great summer at the beach. 그렇다면 조스에 나왔던 그 10대들은 would have PP가 나왔죠? would have PP는 바로 뭐뭐이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정법이죠. 멋진 여름을 보냈을 것이다. 해안가에서. Superman would not have had a worry. 또한 슈퍼맨도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In the world. 전 세계에. And Little Red Riding Hood.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아이도 would visit her grandmother. 할머니를 방문하고 and then go home. 그리고 집에 갔을 것이다. Was like boring and predictable spring to mind.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정해 보란 이유가 바로 boring, 재미없는, 지루한, 그리고 predictable, 뻔한, 예상 가능한 이런 단어들이 무슨 워즈가 주어지죠? 이런 단어들이 spring 동사입니다. spring to mind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인데요. 바로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다. spring은 봄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다 또는 뭐뭐가 갑자기 생각나다 뜻입니다. Movie director Nils Marvels once said. 영화 감독인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Paradise on a Sunday afternoon. 바로 천국이란 뜻이죠. 일요일 오후에 천국은 sounds great. 멋지게 들린다. But it sure is. 그것은 정말로 boring하다. On film. 바로 영화에. 그러니까 boring 하거나 또는 predictable 한 것은 영화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oo much harmony and not enough conflict makes for a story. 너무 많은 조화, 균형과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갈등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that is about as exciting as 뒤에 거만큼 신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데 뒤에 거는 바로 watching paint dry. 바로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만큼 신나는 이야기를 만든다. 상당히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갈등이 하나도 없다면은 너무 조화로운 일들만 있다면은 그것은 마치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것을 다시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재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flict is the driving force of a good story. 이 41번과 42번의 주제문이 사실은 이겁니다. conflict 이게 제일 핵심어지요. 갈등이란 것이 바로 driving force. 추진력이다. 원동력이다.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히 영화에서. No conflict, no story. 갈등이 없다면 이야기도 없다. 라고 이렇게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But, why is this the case? It is the case 하면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사실인가요? The case는 true라는 뜻이었죠. The answer lies in human nature. 그 대답은 lie in. 그래서 lie는 거짓말하다의 뜻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의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As humans, 인간에게는 we instinctively look for balance and harmony in our lives.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지금 본능적으로 뜻입니다. Instinctively. 찾는다. 뭘 찾나요? 바로 밸런스와 하모니를, 균형과 조화를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We simply don't like being out of tune with our surroundings and ourselves. 우리는 단순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지 않나요? Be out of tune이라는 표현이, out of tune with라는 표현이 바로 뭐뭐와 벗어나 있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원래 튠은 음악의 곡조 또는 음을 얘기하는데요. 음이 맞지 않는 의 뜻에서 뭐뭐와 어울리지 않는 의 뜻이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단순히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So, as soon as harmony is disrupted, 그 조화란 것이 disrupted 되자마자, as soon as 주어 동사는 바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disrupt, 뭐뭐를 방해하다의 뜻입니다. 수업 전에 설명했던 interfere with, 전부 다 뭐뭐를 방해하다, 회방 놓다의 뜻이죠. 하모니가 방해를 받자마자, we do whatever we can.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to restore it.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되살리기 위해서, restore는 뭐뭐를 회복시키다, 회복시키다, 되돌리다의 뜻입니다. We avoid unpleasant situations, feelings of stress or anxiety. 우리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또한 스트레스와 불안, 걱정의 느낌을 피합니다. If we have unresolved problem, 우리가 unresolved는 바로 해결되지 않은 의 뜻이죠. resolved가 바로 해결된 의미인데, un이 붙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갖게 되면은 with our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or our colleagues, 그리고 또한 직장 동료들과 문제에서 it bothers us, 그것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Until we clear the air. 우리가 모든 공기를 깨끗이 할 때까지. 무슨 뜻인가요? 기분이 좋을 때까지 그런 의미겠죠? And return to a state of harmony. 그리고 또한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오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When faced with a problem,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여기에 faced, PP형이 나온 이유는 we가 지금 주어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갈등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instinctively seek to find a solution. seek to 동사원형은 try to 동사원형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표현이죠. try to 동사원형이에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conflict forces us to act. 상당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갈등이 force A to B, A가 B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우리가 행동하게 만듭니다. 특히 영화에서. 영화에서 갈등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Thus, 그러므로, a story is set in motion. Set something in motion이 바로, 뭐뭇에 시동을 걸다, 활기를 띠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활기가 띠게 됩니다. By a change.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인가요? 이러한 blank, this sense of harmony. 바로 조화의 상태를 뭐 하는 변화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시작되게 됩니다. 이 뜻입니다. 42번 보기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바로 disturbs가 되겠죠? 이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깨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영화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죠. conflict, 바로 갈등이란 것이 또는 부조화라는 것이 바로 the key to a good story, 좋은 이야기 또는 좋은 영화의 핵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써 세 번째 모의고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